안녕하십니까. 두뇌사용 설명서를 집필한 고리들 작가입니다. 제가 두뇌사용 설명서를 집필하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과학적인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일반인들이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책을 집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이 강의에서는 태교에서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엄마의 심장부터 보호하라.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태아인데요.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화의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화의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이 100만 년, 200만 년, 300만 년 또는 더 이상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우리 DNA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생활 습관이 갑자기 변했을 때는 우리 몸의 항상성이 깨지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두 잔 또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이상을 마시면 우리 몸에 이상이 오는 이유는 아주 오랫동안 발효된 과일을 우리가 과일을 따 먹다가 발효된 과일에서 그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코올을 섭취하게 될 확률 자체가 우리가 그 음주량 자체가 하루에 뭐한 잔이라든가 그 이상이 없었던 거죠. 아주 오랫동안, 천만 년그 이상 동안. 그래서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잘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석기시대 그 식단을 좀알 필요가 있는데, 석기시대 식단과 요즘 식단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탄수화물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GMO,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 그 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수입되면서, 특히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글루텐이 해롭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두뇌에 치매를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는 공복감을 유지하는 상태, 그 정도만 섭취해야지 탄수화물, 밀가루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아, 나 배부르다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은 오히려 치매를 앞당기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